낮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더웠지만 지금 곳곳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모처럼 나온 나들이에 정글짐도 오르고 모래놀이도 해봅니다. 집에서 비올 때 뭐 했어, 이거? TV 봤지? 미신도 했지? 공부했지? 잤지? 공부도 했어?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물놀이장도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흐려지며 수도권을 시작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놀아야 되나. 전남 서해안 지역엔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늘 밤엔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기 북부는 많게는 시간당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지역은 시간당 30mm 정도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오는 24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26일 이후로도 정체전선의 변화에 따라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언제 장마가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